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사주를 잘 풀고 싶다면, 사주를 잘 해석하고 싶다면, 일간의 특성을 잘 알아라. 일간의 특성을 잘 알고 두 번째는 태어난 달 월지와 태어난 시, 그리고 태어난 날, 그네 개의 글자를 잘 참고해봐라. 네 글자를 잘 참고해봐라.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주를 잘 풀면 장점이 참 많습니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좀 여유 있게 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느 곳에 가더라도 대접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공부하신다면 사주만큼은 정말 한번 깊게 한번 공부해보셔도 좋다. 그리고 내가 사주를 갖고 남을 상담을 해주지 않아도 사주를 내가 어느 정도 잘 분석하고 연구를 해두면 내 식구들, 내 가족들만큼은 충분히 중요한 상황에서 잘 결정하고 답변해 줄수 있는 그런 상황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에 사주를 잘참 공부해 보시면 유리한 점이 참 많이 있다. 동양 철학은 굉장히 매력 있는 학문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일간을 잘 알아라. 그러면 일간을 어떻게 잘 아느냐? 예를 들면 정유를 갖고 있습니다. 정유. 일주가 예를 들면 정유네요. 만약에 정유인데 태어난 달이 만약에 임신달이다. 근데 일간이 정화를 갖고 태어났어요. 그러면 이 정화는 가장 중요한 게 정화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정화를 보면은 달빛으로도 볼수 있어요. 달빛. 달빛. 왜? 음이니까. 양화, 병화는 태양을 상징해줄, 태양이니까 얘는 달빛이죠, 달빛. 두 번째 뇌는 장작불로 볼수 있다, 장작불. 세 번째는 촛불로도 해석할 수가 있어요, 촛불. 네 번째는 전등, 등으로도 할 수가 있다. 다섯 번째는 온실을. 온실의 난방기를 볼수 있어요, 온실 난방기.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알게 되면 해석하는데 굉장히 좀 수월하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얘를 어느 때 비유해서 설명을 해줬냐? 만약에 예를 들면 정화는 장작불이다. 장작불이면 뭐냐면 얘는 끝이 좀 뾰족합니다. 촛불로도 제가 만약에 해석을 한다면 끝이 좀 뾰족합니다. 끝이. 아, 그러면 정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 끝이 좀 뾰족하구나, 좀 뒤끝이 있겠구나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그리고 언어가 조용조용하다가 뭔가 성질이라면 굉장히 좀 매섭게 언어를 내뱉는다. 왜? 평정은 언어를 이야기를 해주고 끝이 뾰족하니까, 불빛 끝이 뾰족하니까 언어가 뾰족하다, 언어가 예민하다, 언어가 매섭다 이렇게 설명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 일간의 특성을 잘 참고해봐라. 그럼 이런 경우는 가을철이다. 가을철의 정화다. 편제를 갖고 있다. 편제. 만약에 이런 편제를 갖고 있네. 일주에. 남자가 만약에 편제를 가지고 있다. 정제도 있다. 그 정편제가 혼재되어 있다. 그러면 뭐냐? 정화를 갖고 이런 경우다면은 좀 정화가 굉장히 약하다. 가을철인데. 가을철인데 얘를 불의 기운 자체에서 뭘로 보였느냐? 그러면 얘는 이때는 달빛으로 보는 것 아니고 촛불로 보는 거 장작불로 보자. 만약에 이 아이를 엄마가 이 아이가 학업 상담을 해서 왔다. 그런데 얘가 우리가 문창과를 가려고 한다. 문예창작과를 가려고 한다면 이럴 때는 달빛으로 설명해 줘야 있죠. 아, 이 아이가 섬세하다. 가을철에 달빛을 갖고 있구나. 근데 얘가 만약에 한밤중에 태어났으면 가을철 한밤중에 달빛이니까 휘영청 달빛이 있으니 얼마나 감성적이겠냐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러니까 얘를 설명할 때 태어난 달, 태어난 날, 태어난 시까지 보면 얘가 삼각형이다 그러죠. 삼각구도를 갖는다 이걸 이야기해주겠죠. 편제를 갖고 있다, 정제를 갖고 있다. 그러면 정편제 혼재됐다. 남자 같은 경우는 여자를 눈으로만 보는 유형이다 이렇게 보겠죠. 왜? 그림의 떡이다. 신약하니까 여자는 굉장히 좋아하지만 파워가 약하다. 대쉬하는 힘이 약하다 이렇게 보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이 사주에서 갑오를 갖고 있다.
이렇게 가보가 있으면 얘 세력이 좀 커지겠죠. 그럼 뭐냐, 이 여자도 한번 품어보고 이 여자도 품어보겠다 이렇게 보겠죠. 왜? 힘이 있으니까 품으려고 하는 속성을 드러내겠다 이걸 이야기하죠. 왜? 힘만 있으면 태우려고 하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뒤에서 여기 뗄 것만 집어넣어주면 언제든지 태울 준비를 돼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죠. 편제와 정제가 혼재되어 있네요. 일단 힘이 약하다. 그런데 반대로 갑오가 아니고, 갑오가 아니고 만약에 기유를 갖고 태어났다 그러면 얘는 지극히 신양하겠죠. 이럴 때는 유 이렇게 많이 금이 많이 있을 경우에는 뭐냐, 보편적으로 이성 문제, 결혼 문제는 굉장히 약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나 늘 눈 한눈은 팔고 있다 이렇게 보죠. 한눈을 파니까 약간 가재미 눈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겠죠. 눈만 한눈만 팔면 뭐하냐, 아무 효과 없는 그림의 떡만 쳐다보고 있는 유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정화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느냐, 이 아이의 진실은 무엇이냐 또 해석을 해봐야겠죠. 정화는 기본적으로 간목과 경금을 좋아한다. 간목과 경금을 좋아하는데 간목은 뗄감이라는 거죠. 뗄감만 주어지면 정화는 하루 24시간, 24시간, 1년 12달 뗄감 주우면 계속 타오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 죽는 줄 모르고 뗄감만 집어넣으면 무조건 가동이 된다. 아, 그러면 정화는 자기가 뭔가 기회 있으면 몸 상할 줄 모르고, 몸 상하는 줄 모르고 돈 벌기 위해서 무진장 노력을 하는구나 이걸 보죠. 헌신적으로 하겠구나 이게 보죠. 자, 그러니까 얘는 뗄까만 집어넣으면 자기는 타올라서 바로 경금을 녹이겠다는 거죠. 돈을 벌고 자기 목적을 달성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얘가 시작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자, 억구법을 보자. 그러면 여기서 예를 들면 목이 용신이다. 그러면 목 중에서 간목과 을목이 있고 인과 인묘가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렇게 약한 사주에서 묘가 들어왔다. 만약에 묘 습한 기운이 들어왔다. 그러면 이 사주가 인수가 있는데, 흔한 말 억국법으로 말하면 목이 있는데 목은 인수고 한문을 상징해주고 어머니를 상징해주고 인복을 상징을 해주는데, 그럼 이런 태생이 인복이 있느냐, 공부를 잘하느냐, 안 된다. 아무리 해도 실력이 발굴하지 못한다. 실력 발휘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는 책상머리에 앉아있지만은 전 시험만 보면 매일 결과는 별로 신통치가 않다 이걸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얘는 공부하는 자체가 오히려 눈물 흘리는 결과를 갖게 된다. 이 말을 다시 이야기하면 이 상태에서 공무원 시험이나 시험을 보면 꼭 시험 보고 떨어지니까 뭐냐, 오히려 그 이유가 훨씬 더 고통스럽다. 차라리 시험을 안 봤으면 고통이 없는데 시험 보고 눈물 흘린다는 것에 비해 결과가 신통치 않으니까 이렇게 보죠. 그럴 바에는 시험을 안 보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이 사주에서 목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고 어떤 목이 들어오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다. 을목이 들어왔을 때는 힘 발휘를 못한다. 간목이 최소한 들어와줘야 한다. 근데 간목이 들어왔는데 얘 세력이 너무 좀 약해. 적당한 간목이 들어오면 뭐냐, 깨져 힘 발휘를 못해. 반드시 뿌리를 갖고 있는 많이 들어오는 가림이나 이런 힘 자체가 좀 있어줘야 한다. 갑오처럼 이렇게 힘이 있어줘야 얘 대항하고 이 세력이 커져서 조후 균형을 이룬다. 그런데 덩달아 하나만 간목도 들은 뭐냐, 열심히 하긴 했지만 결과는 별 볼 일 없다. 누군가가 열심히 도와줘서 성공할 것 같아서 뭔가 간목이 들어와서 인수 문서를 잡았는데 자연업을 해봤는데 해보고 나니까 신통치 않은 거예요. 왜? 뿌리가 없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간목이 들어올 때도 뿌리가 있는가 없는가를 봐줘야 한다. 어떤 경우에 이렇게 시작하는 경우에는. 그런데 그냥 무조건 간목이 들어왔어서 좋냐? 아니다. 그런 거죠. 그러면 얘가 들어올 때 대운에서 이렇게 세운이 안 들어올 때는 세운에서라도 대운에서 이렇게 안 들어오면 세운에서라도 얘를 뒷받침해주는 이런 글자들이 좀 들어와줘야 얘가 좀 짱짱한 힘을 좀 발휘한다. 뺑맺고 일을 하겠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주를 분석할 때는 무조건 목이 좋아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목도 간목과 을목, 인목, 인과 묘를 반드시 분석을 하고 이걸 갖고 정확하게 설명을 해줘야지
그렇지 않은 복이 들어왔다 해서 이게 만약 이렇게 들어온다면은 결코 공부와 인복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설명해야죠. 그런데 이 의미별 복이 있다고 해서 이 사주에서 괜찮다, 공부 인복이 있다 이렇게 하면은 엉망이 된다 이렇게 볼 것이죠. 그런데 초상난 집에서 우는 유형도 사람 다 다릅니다. 초상난 집에서 일간에 따라서 우는 유형이 다 달라요. 목 유형이 있고 화 유형이 있고 토 유형이 있고 금과 수의 유형이 있다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목 유형들은 일간이 목인 사람들은 초상난 집에서 어떤 식으로 우느냐? 목. 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호칭을 부릅니다. 호칭. 누구를 부른다는 거죠. 불을 부른다는 거죠. 돌아가신 사람들을 보편적으로 이 목태생들은 부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죄송합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효도 못했습니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늘 아버지, 아버지 부르면서 아버지 호칭을 부르면서 팍 웁니다. 그런데 이 화태생들은 뭐냐? 화태생들은 언어를 이야기 말을 합니다. 대화를 해요. 대화 언어. 대화체예요. 아버지,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아버지 여행 한번 못 보내드렸고 아버지 웃돈 한번 못 드렸고 아버지 맛있는 거 대접 한번 못했는데 아버지 어떡합니까? 아버지 어떡해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에게 효도 한번 못했습니다. 대화를 합니다. 대화. 어떤 식으로 자기가 못해드린 거에 대한 것을 자꾸 풀어서 설명을 합니다. 근데 토는 이게 조금 걸작이에요. 이 토들은 약간 리듬을 탑니다. 리듬. 가락이 있어요. 가락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토는 울어도 약간 리듬을 타면서 옵니다. 예를 들면 아이고를 해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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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나 이 불쌍한 사람 어쩌나 이제 가면 어쩌나 내가 어떡하라고 아이고 리듬을 타면서 가는구나. 토는 이 토들이 리듬을 타면서 갑니다. 그런데 금은 깔끔합니다. 금은 그냥 딱 곡을 딱 곡소리 딱 하고 멈춥니다.
아쉬워하는 계열이죠. 이때에게.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냐? 그냥 그런 덤덤해요. 아하, 그냥 아버지 문제, 아, 돌아가셨구나. 돌아가신데 어떡해? 아이고, 돈은 없는데 어떡해? 참, 어쩔 수 없네. 언제 뭐 되겠지? 잘 되겠지? 잘 되겠지? 약간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스스로를 예를 들면 인정합니다. 인정. 체념이에요, 체념. 이게. 그 다음에 얘들은 현실파입니다. 현실파. 빨리 초상집에서도 뭐냐? 돈 문제. 제가 돈 벌겠습니다. 이제 돈 벌어야지. 내가 진짜 돈 벌어야지. 아, 돈이 없으니까 이렇네. 내가 어떤 일에서 돈 벌어야지. 돈 벌어야지. 그러니까 자기를 그 상황에서도 뭐냐? 내가 내 스스로를 빨리 일궈주려고 하는 약간의 예를 들면 얘는 현실적인 것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현실적으로. 근데 이 사람들은 뭐냐? 계속 우상, 계속 아쉬워해요. 그냥 과거형이야, 과거형. 그래서 옛날에 이랬는데, 옛날에 이랬는데, 옛날에 나랑 이렇게 어디 놀러 가고 그때 참 맛있게 드시는데 내가 조금 더 그때 잘했을 걸 이렇게. 근데 이 사람들은 그래도 조금 나름대로 좀 효도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는 유형에 따라서 다 사람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오형제가 와서 상갓집에서 형제들이 막 곡소리 하는 거 보면 다 유형이 달라요. 어떤 형제는 아버지, 아버지하고 여기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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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하, 어떻게 내가 맛있는 거 사드렸을 텐데. 다 다르다. 형제들마다 우는 유형도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일간의 특성마다 다, 그런데 형제들도 다 다르다 이 말입니다. 특성이. 거기다가 사주에 심약하냐 심강하냐에 따라서 그 강도가 달라요. 세냐 안 세냐 이 차이죠. 진짜 막 그냥 몸부림치고 오는 사람들 사주가 지극히 심약하면 막 몸부림치고 몸 쓰러져 갑니다. 그냥 기절해서 가요. 울다가 기절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유형이라는 거죠. 이해를 해야 한다는 거죠. 아, 저분은 저 스타일이구나. 저분은 저 스타일이구나. 사주에서 항상 중요한 것은 일간을 잘 봐라. 일간을. 일간에서 만약에 다시 앞에 정유를 갖고 태어났다. 임신을 갖고 있었다. 만약에 예를 들면 태어난 달이 갑오다. 자, 이거하고 임신과 정유와 만약에 예를 들면 이렇게 경술, 신해를 갖고 있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얼마나 얘 차이가 약하냐는 거예요. 이 장화는 얘는 진짜 약하죠. 얘는 그래도 강력한 힘이 있잖아요. 중년 말년에는 그래도 얘는 좀 잘 살겠다 이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잡을 때, 일간을 잡을 때 계절을 잘 봐줘라. 달빛이구나. 가을철의 달빛과 한밤중이니까 휴영청 달이, 이건 달이 아니네요. 달에 진짜 이것은 지금 보름달 이렇게 봐야겠죠. 보름달. 자, 그런데 보름달인데 이게 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구름 속에 가려져 있다 이게 보겠죠.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신금 자체가 있고 이미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냐? 저놈의 것이 저게 달빛인지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뭐냐? 색이 회색 분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힘들다 이 말이에요. 존재감이 나와도 반기는 없고 또 숨으면 숨은 대로 누가 관심도 안 갖고 그러니 얼마나 이런 사주는 외롭겠냐 이 말이죠. 외롭겠죠. 설명을 쭉 해주겠죠.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나가야 합니까? 다 답이 나오잖아요. 자, 이런 경우는 어떠냐? 그래도 괜찮네. 여기는 정말 보름달이네. 보름달이죠. 여기 앞에는 호수가가 있고 호수 이렇게 쭉 이렇게 있고 보름달이 떠 있고 여기는 나무들이 쭉 있고 가을철에 있고 가을철에 나무가 이렇게 나무 있는데 이렇게 보름달 위에 떠오르고 있네.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이구동성으로 다 나와서 구경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구경하니까 인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인복. 사람 복이 있고 그래도 주변 복이 있다. 근데 여기는 외롭다 이걸 이야기하시잖아요. 설명을 일간의 특성을 잘 알면 좋다. 저
정말 일간을 잘 풀려고 하면 64개를 제가 한번 강의를 하겠지만 64개를 잘 이해를 하시라. 이걸 달달달달 내가 이해하게 된다면 이 일간을 가지고 정말 자유자재로 해석한다. 자유자재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은 고객들에게 굉장히 설명을 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진실을 찾아라. 사주에서는 반드시 진실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용신이라는 자체는 이거 별볼 일 없다. 진실 속에 용신도 있고 얘가 진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을 잘 찾아라. 여기에 들어있는 것은 정화에서는 반드시 정화는 간목이 좋다. 간목이 좋고 예를 들면은 경금이 좋다. 이게 되면 경이 성립이 돼. 이렇게 되려면 뭐냐? 사주가 신강해줘야 한다. 신강해준 상태에서 간목과 경금이 돌 때 뭐냐? 무조건 출세한다. 장관된다. 땅이다. 이렇게 이야기 준 거죠. 그러나 신약사주에서 얘가 들어올 때는 뭐냐? 얘가 약할 때는 뭐냐? 뭔가 하려고 하지만 안 됐다. 이걸 이야기죠. 그러니까 사주에서는 신강한가 신약한가를 잘 보시라. 그리고 나서 이 일간의 특성을 잘 보면 그 들어오는 대운과 세운 집어넣으면 이 사람이 출세할 것인가 성공할 것인가 선명하게 나온다는 것이죠. 가끔 한 명은 틀릴 수 있지만 그러나 보편적으로 이 안에 그물 안에 다 걸려든다. 왜? 자연철학이니까. 명리학은 자연철학이니까 자연으로 조지자. 자연으로만 설명해주자. 왜? 자연의 일부니까. 우리도 이 자연 속에 일부에 태어나서 생하고 왕하고 그러다가 죽잖아요. 그래서 잘 일간을 잘 보는 습관을 들여라. 자유자재로 일간을 가지고 내가 해석할 수 있는 노하우를 지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